블로터 TV 오원석 기자입니다. 그 오늘은 델코리아 임정화 부사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용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델 쪽에 이제 IT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그 모바일 디바이스 쪽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고 있을까. 델 스트릭도 있고 베뉴도 있고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런칭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용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해가지고 델이랑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진 않다라고 좀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공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상당히 섭섭합니다. 네, 그 저희로서는 저희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두 개의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약 한 10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이 두 제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향했던 그런 그 매출이나 그런 수익성의 그 타겟은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시기에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인컴번트 플레이어들, 이제 기존에 계셨던 경쟁사들이 있으시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미흡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거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는 이게 기존에 계셨던 그런 경쟁사들이 바라보는 그런 그 모바일 디바이스의 전략과 굉장히 사뭇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거든요. 저희는 일단은 디바이스를 내놓고 그리고 우리 고객들한테 이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기를 내놓는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개인적인 그런 환경뿐만이 아니라 업무적인 환경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환경에서의 좋은 제품,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드린다는 입장에서 다가가는 그런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향하는 그런 그 전략적인 골 타겟 다 달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델에서도 모바일 디바이스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깃발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제품을 만들려고 사실은 3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시장에 나왔던 거는 작년 말이었었지만 네. 그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보시기에는 이 우리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라는 여행을 시작하는 일단의 출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 대한 커뮤니티는 굉장히 강하고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 입장입니다. 그 최근에 경쟁사 이제 전 세계 1위 그 마켓 쉐어를 갖고 있는 경쟁사에서 PC 쪽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 이쪽이 원래 좀 수익이 좀 안 나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기를 그 기업의 재무 지표를 좀 건전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쪽에서 PC 파트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분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PC 시장이 굉장히 포화 상태여 가지고 혹시 델 쪽 또 델뿐만 아니라 다른 PC 제조 업체들이 모두 다 같이 굉장히 박한 이익 속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의문도 들거든요. 델 쪽은 어떤 상황인지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한 이익 수익성이라는 거는 언제나 상대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델도 역시 이제 이런 클라이언트, PC, 뭐 모바일 디바이스를 다 포괄하는 클라이언트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기업을 위한 뭐 서버나 스토리지 뭐 그런 솔루션 중심의 그런 제품까지 다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상대적으로 보면은요 박해요. 네, 그거는 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신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장을 다가가는 그런 유통 환경이 경쟁사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남한테는 이게 그 뭐 경제성에 박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개인 고객도 있지만 사실 기업 고객도 있거든요. 근데 기업 고객들 이제 특히 이제 바라봤었을 때는 우리가 기업한테 이제 서버 스토리지 팔겠다, 그리고 뭐 클라이언트 쪽은 남들한테 이제 맡기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굉장히 재무제표 중심적인 그런 전략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고객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서버 스토리지, 정말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은 그런 제품부터 해야 되지만 이것과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PC, 상대적 수익성이 낮은 그런 제품들의 호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솔루션을. 예.
근데 이제 우리 입장만 챙기면은 그런 측면에서 아이 뭐 상대적 수익성 없으니까 이것만 할 거야. 그것도 전략이고 사실 그 근래 와서 이제 뉴스를 터뜨리신 그 경쟁사가 처음이 아니었었죠. 다른 분들도 계셨는데 근데 저희는 언제나 고객 중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우리의 회사의 미션은 고객한테 제일 좋은 솔루션을 제일 좋게 좋은 방향으로 이제 드리겠다. 그런 와중에서는 수익성 높은 서버, 스토리지, 드림과 동시에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한 클라이언트 쪽도 같이 드려야 된다. 같이. 예, 예. 그래서 다 드린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는 PC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저도 사실은 PC, 델 PC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벌써 두 개째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